네 번째, 다섯 번째죠. 자, 다섯 번째 동사 계속 이어서 볼게요. She, 그녀는 spent 동사 대략 2년의 시간을 수리남에서 보냈어요. exploring ing 딱 봐도 이거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탐험하면서. 자, 뭐 원래대로 만들자면은 뭐 as she, as가 뭐 하면서니까 was exploring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서 as 주어, she 주어, was가 뭐가 돼요? being이 되고 exploring이 되는 거예요. The rainforest, 열대우림을 탐험하면서. 그리고는 confronted with intense heat, fierce tropical storms, and dangerous animals such as 타란툴라스, 그 독거미 같은 거 아닌가? And flesh eating fish. 플래시가 살이거든요? 섬광이라는 뜻도 되지만, 살을 먹는 식인 물고기, 피라냐? 뭐 이런 것들. 자, 다시 볼게요. 근데 여기서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confronted with 할 때, 여기는 ed잖아. 보통 분사구문, 얘도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에요, 지금. 시험 문제 나오겠죠? 보통은 ing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문장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가 원래 문장이 뭐냐면, 뭐뭐 하면서야 얘도, 대문자니까 일단, as she was confronted with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수동태가 나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confront A with B를 이해해야 돼요. confront A with B가 있는데 이 confront A with B가 뜻이 뭐냐면 A를 B와 마주하게 하다란 뜻인데 요 A를 쏙 뭐로 뺀 거야? 주어로 빼버리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럼 A 자리가 없으니까 with 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A가 B와 마주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뭐뭐와 그냥 마주하다가 되는 거죠. Be confronted with가 뭐뭐와 마주하다가 돼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마주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해 주세요. 접속사 생략, 같은 주어 생략, was가 이제 being으로 생략. 그래서 confronted with가 왔다라는 거, PP 형태라는 거, 요거 주의해야 합니다. 자, intense가 이제는 강렬한 열기를 합쳐서 그냥 폭염. 그 다음에 fierce, 사나운 열대의 폭풍, 그리고 위험한 동물들, 이런 것들에 맞서며 이런 거예요. 알겠죠? such as는 like랑 같은 거, 뭐뭐와 같은 타란툴라나 살을 먹는 물고기 같은 거. 메리나는 continue to collect every sample she could get.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샘플을 계속 모은 거예요. 근데 이 continue는 뒤에 to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으니까 collecting도 바꿀 수 있고요.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samples가 아니라 sample.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at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샘플들을 수집하는 걸 계속한 거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 in her own house. 그녀의 자신의 집에서. 이 own이 두 개인가 알죠? 자신의 이런 뜻도 되고, 소유하다라는 동사도 돼요. 그녀는 kept the insects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and made numerous descriptions and paintings. 자, 그녀는 보관했다. 그
곤충들을 어떤 곤충? She brought out of the forest 에서 가져온 곤충들. 그럼 여기도 관대 생략. 그 다음에 out of가 이제 뭐뭐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숲에서 가져온 곤충들을 보관했어. 그리고는 made는 만들었어가 그러면은 V2. 그러면 이 kept가 V1. numerous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뜻이에요. 엄청 많은. 디스크립션이 뭐죠? 그 묘사 막 되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페인팅, 그림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Eventually, 결국 그녀는 그려냈어. More 되는 뭐뭐 이상 90종 이상의 곤충들. 그리고 At least는 적어도 60종의 식물들. 기억해요. 90종의 곤충, 60종의 식물들을 그려낸 거야. 어디서? 이 수리남에서. With these paintings, she published her life's work, Metamorphosis of the Insect of Suriname 이라는 책을 쓴 거죠. 자, with가 뭐뭇을 가지고, 뭐뭇으로. 이러한 이제 복수명사, 잘라야 돼. 이러한 그림들을 가지고 그녀는 출판했어요. 그녀의 인생의 작품. 요 이제 제목인 거죠. 1705년에 그 책은 보여주었다. 메리나의 패션을, 패션이 열정이죠. For 뭐뭐에 대한. 보스니까 and. 1번과 2번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거죠. It was a truly remarkable book for its times. 자, 그것은 이제 책이죠. 진정한 remarkable은 두드러진, 놀라운 책이었어. For its time, 그 당시 뭐 이런 거죠. 콤마 휘치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죠. 그럼 뭐랑 바꿀 수 있냐면 and is거든요. 그럼 이 and is 할 때 is 뭐냐고요. 다시 그것은 놀라운 책이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것은 포함했다. 그럼 이 is 뭐예요? 뭐예요? 이 책이죠. 책이 선행사인 거예요. 문장 전체가 아니라. contain 포함했다. 뭘 포함했어? 컬러풀하고 디테일 세부적인 그림들을 보여준 거야. 오브 뭐뭐의 버터플라이나 벌이나 거미나 개구리나 그리고 에버 아 이분이네 이분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잘 안 되네. 이분 이게 어이구 미안합니다. 스파이더가 나왔었잖아. 그치 뭐예요? 뱀이야 뱀. 스네이크스가 이제는 그럼 5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다 잘라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동영상을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